이지은 씨 도둑놈 도둑님 출연하셨었잖아요. 네, 저 여기 있어요. 네, 바로 전작에 이어서 주말극을 바로 하시는데 되게 비교가 많이 되는 게 외적으로 많이 바뀌셨어요. 파격적으로 염색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스타일링을 하시면서 어떤 점을 의도했는지, 그리고 전작과 다르게 점점 철이 없는 역할인데 연기 변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주현 씨에게도 여쭤볼게요. 양옆에 있는 남자분 캐릭터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각각 어떤 매력이 있으셨는지, 또 호흡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봐서 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둑놈 도둑님에서의 역할은 정말 180도 선상에 놓여 있는 거의 정반대 캐릭터예요. 고아에 가진 것도 없고 너무 진지하고 세상의 아픔을 다 가지고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광재는 아예 정반대 인물이기 때문에 나이도 사실 제 현재 나이보다 많이 어리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외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생각이 없어 보이고 더 철이 없어 보일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머리 색상도 이런 색깔을 선택을 하게 됐고 또 부잣집 아들인데 어떻게 하면 더 그냥 정신 없어 보이고 그냥 그래 가벼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대신에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하고 이런 친구라는 설정 하에 굉장히 어떤 패션 네, 트렌드 세터 같은, 그래서 최신의 어떤 유행하는 뭐 브랜드나 디자이너나 이런 부분을 다 섭렵해서 돈은 뭐 부족함 없이 많으니까. 그래서 스타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예전에 도둑님 도둑님 할 때는 저는 어떻게 하면 더 정말 없어 보이고 고아처럼 보일 수 있을까 해서 협찬 옷도 너무 새 옷이어서 의상팀한테 있었던 오래된 옷들을 이렇게 해서 입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번 드라마에서는 그와는 정말 반대되는 그런 어떤 외향을 일단은 보여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내적으로는 너무 이제 철이 저는 굉장히 철이 과하게 많이 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광채는 본인의 생각인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광재는 정말 순수해요. 그러니까 모든 리액션이 어떤 세상에 대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거의 저의 한 18살 때 그때의 생각을 되새기면서 그때의 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대사와 씬들을 소화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김지현 씨도 대답해 주시죠. 일단 이규환 선배님이랑 김지훈 선배님 두분다 약간 상반된 매력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김지훈 선배님이나 이규환 선배님 촬영하실 때 극중 캐릭터랑 비슷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이규환 선배님 같은 경우는 좀 자상하고 그리고 조언도 이렇게 조곤조곤 잘 해주시는 스타일이셨고요. 김지훈 선배님 같은 경우는 유쾌하시고 장난도 많이 치시고 또 상대방을 많이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른 매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 왼쪽 위쪽에. 지금 작품을 MBC 작품을 연이어서 하고 계신데 이번에 캐스팅 소식이 알려지면서 MBC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수식어도 생겼어요. 이런 수식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포부와 그리고 시청률 공약과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그런 별명이 생겼었나요? 네. MBC가 엄마야, 아빠야. 본의 아니게 어떻게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고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연달아서 MBC 작품을 하게 됐는데 어떤 뭐 방송사에 대한 어떤 제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그냥 정말 어떤 작품이 나한테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모습은 뭘까? 그런 걸 토대로 저는 결정을 한 것이고 또 작가님께서도 이제 저한테 사석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 역할에 저를 꼭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MBC 아들이라는 어떤 별명은 그냥 어떤 우연의 산물인 걸로 생각을 우연의 해주시면 네, 정말 우연이거든요. 네. 아니 저뭐 지분이 없어요 MBC에. 네.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직 뚜껑을 열어보지 않아서 이 드라마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아, 오히려 너무 정통 주말 드라마이고 옛날에 딱 그런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재밌게 봤었던 주말 드라마의 요소들을 많이 띄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는 오히려 그게 신선하게 어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은 주말 드라마를 엄마가 이렇게 TV를 볼 때 자식들은 뒤에서 이렇게 보다가 뭐지? 이러고 보다가 재미있어서 같이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드라마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인 포부는 정말 어떤 주말 드라마로서 K본부의 주말 드라마의 아성에 도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률 네. 공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글쎄요, 시청률 공약은 저희 좀 이렇게 같이 의논한 게 있나요?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아직 안 해보셨어요? 혼자 모르실 건가요? 아니, 아까 아니, 마이크 좀 드세요, 좀. 네, 시청률 공약, 아까 뭐 혹시 의논한 게 있나요? 네, 홍승 씨. 아니, 김지훈 씨가 했으면서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그, 뭐, 방탄소년단? 춤을 추시는데요. 그 노래는 아. 민규가 할 것 같고요. 저희도 춤을 연습을 해보죠, 한번. 저는 행사를 잡기로. 어. 준비가 다 됐습니다. 시청률이 40%가 넘으면. 40%. 네. 요, 바로 전에 그,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이제 그 댓글 중에 질문이 뭐, 공약으로 뭐 춤 춰주세요. 뭐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엑소에 춤을 췄던 걸 기억하는 분께서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제가 만약에 40%가 넘는다면 이번에는 제가 방탄소년단에 춤을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또 이렇게 공식화가 돼버렸네요. 네, 그럼 공식적으로 네, 시청률 40%가 넘는 순간 방탄소년단의 노래 뭐 제목 같은 것도 적었나요 혹시? DNA? 뭐 DNA가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사실 제가 그 엑소의 춤을 추게 된 것도 이런 식으로 돌발적으로 시청률에 대한 공약을 걸었었는데 그때도 좀 가능할까? 하는 생각에 그냥 좀 무모한 공약을 걸었는데 이루어졌었거든요. 이번에도? 이번에도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제가 정말 촬영하는 틈틈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도 그때 30%였다. 맞춰야죠. 거의 약간 김지훈 씨 청문회 느낌인데. 저희도 30%로 하겠습니다. 30%, 네, 30%의 BTS, 방탄소년단의 네. DNA. 아니, 네. 네. 정말 제가 만약에 30% 나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공약을 신청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혹시 네. 다른 질문 가지고 계신가요? 그 홍수연 씨께 또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 2015년 MBC 주말 드라마 엄마이어서 김정수 작가님과 또 두 번째로 작품을 하게 되셨어요. 어떤 점 때문에, 이게 본인은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또 어떤 점 때문에 캐스팅이 됐는지 생각하시는지 또 이번에 부잣집 아들에서 캐릭터를 위해서 어떤 점을 또 노력하고 계신지 이 두 가지 부탁드릴게요. 네, 캐스팅 될 수 있었던 건 엄마라는 작품을 같이 하면서 제가 성실히 임했거든요. 그래서 캐스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고요. 너무 썰렁하다. 네. 그랬고요. 웃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네. 아, 겉모습은 되게 미모, 뭐 도도해 보이고 그런 모습인데 단편적으로 그런 모습이 아닌 전 내면적으로 그래도 경아라는 캐릭터가 스펙이나 아니면 학력에 있어서 우수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아라는 캐릭터도 엄청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이제 막 30대에 들어서는 그런 현실적인 캐릭터로 연기하기에 저는 중점을 두고 있어요. 네, 그 30대 어떤 갈등, 고민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네, 이쪽에 오른쪽에. 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황자연 기자입니다. 저 김지훈 씨, 이규현 씨, 홍수연 씨 차례대로 질문 드릴 텐데요. 우선 두 분 이렇게 자매로 등장하시고 형제 같은 사촌형 동생 사이로 등장하시는데 실제로 촬영을 하시다 보면 좀 케미가 어떠신지 실제로 나이 차이가 한 살씩
두 분은 한 살 나시는 걸로 알고 있고 홍승현 씨도 실제로 언니실 텐데 좀 촬영하시면서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장의 분위기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김준현 씨 먼저 말씀하실까요? 홍승현 선배님이랑 언니랑은요 촬영 지금 많이는 못 해봤는데 할 때마다 굉장히 재밌었고요. 또 싸우는 씬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케미도 굉장히 잘 나왔고 다투지만 마음 안에서는 서로 많이 생각해주고 알콩달콩하게 재밌게 잘 촬영하고 씬도 그렇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또 반대쪽을 또 한번 들어봐야 돼요. 네, 홍수연 씨 말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드라마 상에선 사실 경화가 스펙은 갖췄지만 막상 부잣집 아들은 제가 못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상에서는 은근 제가 주연 씨 영화를 질투를 조금 해요. 실질적으로는 주연 씨가 성격도 좋으시고 또 솔직한 편이시라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실제로는 더 좋습니다, 사이가. 네,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드라마 상황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끼. 네. 저는 그 테일 역을 이제 뭐 신호를 받아보고선 광재 역할은 누가 할까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결정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왠지 느낌이 지훈이가 할 것 같은데? 라고. 네, 진짜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신호를 보니까 20대 초반의 나이라서 아, 그럼 지훈이는 좀 아쉽지만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어떻게 보면은 나이도 비슷하고, 지훈이랑 또 이제 경력도 얼추 비슷해서, 이 친구를 한번 작품에서 만날 때가 됐는데, 근데 항상 지금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훈이가 됐다라고 할 때, 오히려 저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좀 임하게 됐고,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나중엔 뭐, 캐릭터가 어떻게, 역할이 어떻게 또 이렇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흐뭇해요. 촬영장 가면은 지훈이 보고 그러면 반대쪽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를 보고 왜 흐뭇하죠? 글쎄요, 뭐 사촌 형이고 워낙에 광재가 이렇게 사람한테 허물없이 대하고 이런 캐릭터이고 그래서 촬영할 때는 그냥 저는 광재처럼 이규환 형께서는 그냥 테일처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대로 촬영을 하고 연기를 하고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의 케미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둘의 관계가 이제 극이 좀 흘러가면서 좀 변화되는 부분들도 생기겠지만 뭐 지금으로서는 딱 그냥 드라마 속의 광재와 테일러로서의 완벽한 케미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30% 가능하겠죠? 이 정도 뒤로. 자 그러면 이어서 뭐 또 질문. 네, 질문. 안녕하세요. 이뉴스 고홍초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김민규 씨한테 질문 있습니다. 그 예전에 크라임 씬에서 탐정 보조로 나오셨는데 그 김지훈 씨랑 그런 인연이 있으시더라고요. 같이 크라임 씬에서 호흡을 맞췄던. 그래서 이번에 다시 만났을 때 더 반가움이 더했을 것 같았는데 어떠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예, 지훈 선배님이랑 그 크라임 씬 때 뵈가지고 이 작품을 제가 이제 결정이 났을 때 지훈이 선배님이 계셔서 좀 굉장히 마음이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모든 배우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일부러 가서 친한 척을 했거든요. 선생님 저 같이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더 아껴주시고 더 챙겨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작품에 좀 더 빨리 적응을 하고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신 분이 지훈 선배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죠. 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모범적인 답변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또 있으신가요? 아, 그럼 이어서 제가 이 아까 김지훈 씨가 MBC 아들 설이 한번 제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진짜 실제로 진짜 MBC 아들은 따로 계세요. 지금 보니까 MBC 별별 며느리, 20세기 소년 소녀, 이어서 이번 부잣집 아들까지 연달아서 세 작품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창엽 씨인데요.
이분이야말로 세트장이 내 집 안방 같다. MBC 세트장이. 아까 김지우 씨가 말씀하신 그 MBC 아들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근데 주변에서 뭐 가족분들을 포함해서 친구들도 진짜 MBC에 지분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제 실제로 별별 며느리를 6개월 동안 촬영했던 곳에서 계속 지금도 똑같은 세트장, 똑같은 대기실, 똑같은 분장실 그냥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좀 그래서 좀 촬영을 할 때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었지만 좀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러다 나중에 MBC 아나운서급까지 올라오시는 건 아닌가 네. 걱정이 되면서 계속해서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자, 이창엽 씨가 이제 연상연하 커플이잖아요. 네. 실제 연상연하이기도 한데 네. 연기 호흡은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아, 처음에는 이제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뵌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처음에 거의 대사가 없는 장면, 인서트 장면들을 찍고 나서 처음으로 대사가 있었던 날에는 제가 아까 티저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뺨을 맞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나서 대사를 했을 때는 바로 격정적인 키스를 이제 하는 장면을 이제 찍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또 클라이밍 운동 신이 있어서 또 한 6시간 정도 매달려서 같이 땀 흘리면서 호흡하고 얘기하고 대사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선배님 이렇게 부르다가 어느 순간인가 제가 클라이밍을 하다가 잠깐 이성의 끈을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 누나 이렇게 순간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선배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계속 그냥 제 마음대로 누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저는 좀 편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연하남을 대하실 때 어떠신가요? 네. 아, 네네. 그냥 수연아 이렇게 불러도 돼요. 네. 아니, 저야 연하하고 잘 따라요, 창엽 씨가. 그래서 저는 편해요. 저는 편하고 저도 어쨌든 제가 조금 누나거든요. 아주 조금. 그래서 제가 리드하는 대로 잘 따라와서 좋습니다. 아,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제가 양해지 씨께 또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그 위대한 유혹자에서도 조이 씨께 드렸던 질문이랑 좀 비슷한 질문인데 이번 작품 부잣집 아들이 이제 지상파 데뷔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각오가 또 남다를 것 같은데 한번 그 각오에 대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지금 TV에서만 어렸을 때 봤던 선배님들이랑 선생님들이랑 같이 어떤 신을 찍는다는 게 아직도 되게 긴장되고 안 믿기는데요. 사실 저를 어떻게 생각해 주실까라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되려 먼저 못 다가갔었는데 선배님들께서 너무 먼저 다가와서 편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말해주셔서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조금은 처음인 만큼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데 좋은 첫인상 남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규환 씨 평소 코믹한 이미지 연기를 좀 많이 선보여 왔고 지금 현장에서도 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번 작품에서는 이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한단 말이죠. 굉장히 진지하고 멀리서 지그시 바라봐야 되는 역할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만한 자세가 좀 달라졌는지 또 이게 연기하면서 또 따로 이게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제가 사실 그 테일 역할을 봤을 때 조금 처음에는 뭐랄까 이걸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이런 좀 진중한 역할을 한번 했다가 좀 데인 적이 있어갖고 그 이후로는 좀 이런 역할을 좀 많이 피해 왔었어요. 사실 그래갖고 좀 밝고 좀 코믹스러운 좀 오버스러운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이 작품 속에 있는 테일이라는 캐릭터만 보면은 아직까지도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나한테 맞는 옷일까라는 의심을 아직도 하고 있지만 일단 그거를 조금이나마 제가 안도할 수 있는 거는 김종수 선생님의 작품이라는 거 그분은 충분히 명분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선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인해서 선택을 하게 됐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자꾸 이거를 내가 이런 역할을 피하기만 하고
제의를 받았을 때 또 아예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은 저 역시도 제가 못 이겨내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잘할 수 있을지 뭐 될지는 뭐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내가 극복하는 의미에서 부딪혀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막 또 키다리 아저씨 좀 약간 몰입하신 느낌이 좀 약간 아까랑 좀 느낌이 다른데 맞나요? 아닌가요? 괜찮나요? 아니면 말고요. 그러니까 이런 배우분들이 이런 캐릭터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게 제가 원래는 좀 나이도 여기서 제일 많고 해서 또 이런 후배들하고 또 뭐 해갖고 잘 챙겨야 되는데 초반에는 제 연기를 챙기기 급급해서 진짜 주연 씨한테도 제대로 말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얼마 전에 또 간단하게 우리가 회식을 했는데 주연 씨한테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갖고 좀 앞으로는 조금 더 내려놓고 편하게 좀 연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아, 네네네. 제가 이게 질문하는 와중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조금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김주현 씨 같은 경우에는 전작 언니는 살아있다라는 드라마를 하셨잖아요. 뭐 시청률 면에서도 굉장히 잘 됐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 맡은 역할과 좀 비슷한 성격의 인물로 알고 있는데 이 배우라면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역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이번에 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있나요? 많이 생각했습니다. 전작에서 제가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여서 고민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선배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것도 많이 들었는데요. 일단은 비슷한 면이 있기는 있어요. 당돌한 부분이나 이런 면은 비슷한데요. 전작보다 약간 캐릭터상 엉뚱한 면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전작에는 이제 상황에 치여서 이제 캐릭터가 인물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더 약간 철부지에 더 이렇게 통통 튀고 더 귀여운 모습이 많은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 이번에 네. 더. 네. 네. 아까 제가 보니까 기자회견을 열었던 게 시원하네요. 아까 보니까 제가 가볍게 질문 드릴게요. 화면에 뭐 이제 화장실 청소도 하고 뭐 이제 음식물 쓰레기도 좀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실제 경험에 좀 약간 정말 내가 생애 가장 어려웠다 이런 경험들이 있나요? 그런 것들이 뭐 극 중에서 녹아나거나 갑자기요? 제가 했던 제일 뭐 어려운 일이라든지 뭐 아르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고생해본 경험. 아, 고생은 많이 했죠. 뭐 여러 가지 고생들이 많았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저를 가장 성숙하게 하고 가장 철들게 했던 시련을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5년간에 걸쳤던 소송 사건이 아니었을까. 뭐 더 육체적으로 힘들고 뭐 더럽고 뭐 이런 일들도 뭐 저도 군대도 갔다 왔으니까 많이 있지만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육체적인 어떤 고통이 이기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괜한 걸 여쭤봤죠?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대답이 그런 대답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저도 사람들이 이제 저 외모를 보고 약간 사람들 드라마상에서 광재를 보고 이 극중 인물들이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게 좀 되게 그냥 한없이 가볍고 별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저를 보는 분들이 더러 계시긴 하는데 저도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생한 거 뭐 얘기하자면은 뭐 이루 말도 네네네 네. 제가 뭐 다른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질문을 던진 건데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네. 질문 혹시 없으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김민규 씨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홍수현 또 김주현 씨와 함께 남매 연기를 보여주시잖아요. 세 분의 남매 케미는 혹시 잘 맞는지 또 촬영장에서 누나들한테 제가 봐도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캐릭터일 것 같은데 실제로도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걸 몸소 느끼는지 여쭤볼게요. 네, 현장에서는 되게 잘 챙겨주세요 두 분이.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엄청 잘 챙겨주세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제 성격이 누군가에게 좀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근데 다가가면 한없이 다가가는 스타일이고요.
근데 그게 다가가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이 촬영 현장은 너무 쉽게 다가가게 되고 되게 쉽게 좀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현장이었는데요. 그 이제 촬영을 하면서 첫 이제 제가 스튜디오 촬영이 처음이었어요. 처음 그 현장에 갔는데 이제 홍수연 선배님이나 주연 선배님이 저한테 그냥 동생처럼 아예 이렇게 대해주시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도 아들 아들 이러고 그냥 명아야 명아야 이런 식으로 캐릭터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냥 뭔가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굉장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이상한 소속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편안하게 잘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캐릭터상으로는 조금 밉상이에요, 제가. 네, 캐릭터상으로는 좀 밉상인데 현실에서는 되게 잘 챙겨주시고 이쁨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연기를 정말 잘 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극중으로도 미워하기 좀 쉽지 않은 캐릭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남자한테 칭찬드리니까 좀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저희 배우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 드라마가요 요즘에 세상이 좀 많이 팍팍하잖아요. 근데 정말 드라마를 보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보면서 나도 부잣집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차고 따뜻하고 또 밝은 기운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이상으로 공식 인터뷰를 마치고요. 3월 25일 일요일 저녁 8시 45분에 찾아뵐 예정입니다. 여러분께 첫 선을 보일 MBC UHD 새 주말 드라마 부잣집 아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은 기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작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네, 배우분들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한번 같이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구호는 김지우 씨가 한번 하시든지 그냥 구호 안 하시면 그냥 제가 할까요? 네. 네. 아, 구호. 자, 연습 안 해도 되겠죠? 제가 부잣집 아들 하면 대박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부잣집 아들 대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